따뜻해지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She is the best in the world for me. I love my mother very much. Thank you for listening my speech. 영철 영어 진짜 잘해요. 그러네. 너 한 군데 틀렸어. 그러게 한 번 더 외우고 자라니까. 자,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막봉. 네. I love my mom very much. She is Korean woman. She is very beautiful and successful and Esther. 못하겠어요. 영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냥 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럴래? 네. 그 장면은 정말 다시 봐도 따뜻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대사를 치면서 울 뻔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애기였을 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할머니가 엄마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가끔 까먹어서 그럴 때마다 할머니한테 엄마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 사진을 보면 코가 딱꿍거려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엄마는 정말 예쁘고 저랑 잘 놀아주고 소세지는 어저께 4개나 줬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그냥 다 좋습니다. 새엄마는 엄마가 준 선물이 분명합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났는데요? 엄마 죄송해요. 하나도 못 외웠어. 아니야, 엄마한테는 최고였어. 그리고 미안해. 뭐가요? 그냥 미안해. 너무 그 대사가 정말 뭉클하고 너무 아름다운 멋진 대사였던 것 같아요. 예. 선물? 오빠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막봉이가 아주 엄청 버벅대더라고. 그 옆에 있던 뭐 엄찬이지 엄친이 그 뭐 엄마가 아주 건방진 시선으로 쳐다보더라. 근데 그때 마침 막봉이가 이렇게 발표하던 걸 딱 멈추고 하더니 선생님한테 나 엄마한테 직접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아마 선생님도 당황했겠지. 근데 막봉이가 날 선물이래. 너무 최고였어. 일란역 헌신이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참 관세도 많이 받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형제처럼 친구처럼 돼가지고 그 일란이가 우울할 때 막 그 시름에 빠졌을 때 그냥 쫓아다니면서 치마폭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했던 게 있어. 아 마릴린 먼로 같아요. 이렇게 애들처럼. 자 올라가 봐요. 자요 올라가요. 여기요? 네. 아 조심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바람을 불어야죠. 여기 다 준비 됐거든요. 알았어요. 어디? 와, 되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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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마를 먼너 같아요. 오! 재밌죠? 에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